딱 봐도 느낌이 나거든요. 저 단가가 안 나오는 게. 오케이! 어, 김현경이에요? 김현경! 김현경 가수 친구들 코어! 야, 내 센터링 봤어 못 봤어? 오랜만에 이 녹색을 보니까 눈이 너무 좋다. 근데 이 눈꽃들 속에서 철쭉향이 느껴진 거야. 안녕하세요. 용명이의 쏠쏠한 이중생활 마스터 오브 세레모니 MC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자, 야 오늘 딱 보니까 예 축구예요. 딱 보니까 냄새가 잔디 냄새가 확 나네. 천연 잔디 냄새가 확 나. 아 좋다. 사실 그리고 봄이면 또 축구 이런 또 야외 이런 경기 좋잖아요. 저 뒤에 보이시니까 지금 준비 딱 했네. 아, 스케일이 커요. 뭉쳐야 찬다 스케일입니다. 저 이거 보면은 좀 보이시죠 저거. 드론으로 해서 카메라 위에 다섯 대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할 거예요. 아 그럼요. 야 여기 지금 개미 있죠? 이거 제끼입니다. 여기 개미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보이시죠? 바로 제끼지 않습니까? 이거 보이시죠 이거? 아니야 너무 태극기 아니에요? 태극기 같은데? 예 그만하시죠. 그만하시죠. 가시죠. 용명이의 쏠쏠한 이중생활 미리 이중생활을 즐기고 계신 분들을 만나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쭉 계셔. 따뿡. 어 뒤쪽으로 턴하는 것도 좋아요. 달리기를 잘하고 오른쪽 드리블도 좋다. 미용실 원장님이 있는데요. 아~ 몸을 가슴으로 잘 막아내요. 아 가슴으로 잘 막는다? 네. 축구장에서 저 밸리댄스 복장을 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아, 안녕하세요. 자, 우리 또 용명이의 쏠쏠한 이중생활 급 인터뷰, 숏 인터뷰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축구에서 가장 오래된 분 손들어 보세요. 가장 오래된 분. 다 20년 차. 통사무소 등번 뛰어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니. 사실 남자 축구보다 여자 축구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 축구에 하게 된 계기는 가장 무엇이 있을까? 가장 무엇이 있을까? 야. 네, 안녕하십니까. 저 송남순입니다. 플래카드가 우연히 수지 여성 축구단 창단 맨 처음에 한다고 그거를 남편분이 보고 와서 그 다음부터 계속 추천하는 바람에 나인에 같이 사는 동생들이랑 같이 가보자 해가지고 가입을 했어요. 아 지금 어떻게 완전 적응하셨어요? 네 21년째 하고 있어서 네. 재미있습니다. 어, 남편도 여기 한번 데려오죠 그러면. 네 보는 거는 좋아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안 좋아해요. 아, 남편분이? 네. 아, 그래서 축구를 네. 하다 보니까 저 집에 가만 있으면은 솔직히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많은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정말 좋더라고요. 취미로 이거 배우는 데는 정말 잘한다. 괜찮다. 네. 아. 와. 제가 56세 아들 딸 다 장가시 보내놓고요. 와, 56세? 예, 근데 이제 우울증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갱년기도 있었는데 요 축구 만나가지고 여기에 미쳐가지고 그런 거 다 싹 날려버렸어요. 와. 와. 와, 진짜 좋다. 공감대 가는 이야기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의 한 큰 획을 차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런 분들의 체력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제 뭐 이런 어떤 호르몬이 막 분비되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또 여기 우리 조사에 하면은 여기 유학파 출신이 있다 그러는데 유학파 어디 있어? 야. 어디 맨체스터? 안녕하세요. 어디 맨체스터예요? 아니요, 저 옥스퍼드에 있습니다. 옥스퍼드? 네. 저... 아, 그래요? 어, 참, 포지션이 뭐예요? 저는 스트라이커. 아, 스트라이커? 아, 체력이 안 돼. 스트라이커 봐보면 내가 봐, 보면 알아요. 빨리 빌려야지. 어이. 살짝. 근데 날렵하네요. 와, 거기도 사실 이런 그런 취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스포츠가 좀 많이 활성화돼 있죠. 맞아요. 특히 한국보다는 여자를 위한 축구 시설이 되게 많아가지고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영국이 축구 제일 어떻게 보면 잘해, 그죠? 브라질도 잘하지만. 몸싸움 자 제일 잘하신 분 누구예요? 몸싸움. 문창수. 아, 잠깐만 일어나봐요. 잠깐만 일어나. 야. 몸싸움 같이 해. 몸싸움 같이 해. 어깨 민우님이 엄청 세네요? 네. 아, 원래 뭐 운동했었어요? 네, 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축구가 몸싸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왜냐면 공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어떤 몸이 체력을 빌려야 되잖아요. 야, 그게 엄청나네, 진짜로. 몇 년 하셨어요? 네, 4년 차입니다. 와, 원래 직업이 뭐예요? 가정주부죠. 가정 전업주부인데. 그러면 일단 경기를 한번 해봐요. 나 네. 너무 설렜는데, 오랜만에 했는데. 아니, 이걸 저 주는 거예요, 진짜로? 와. 이거 뺏는 거 있는데, 그죠? 예, 경기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디션 어떠세요? 어제 시차 적응이 안 돼. 어제 유럽 갔다 와가지고. 아이고, 그럼 자가 격리 하셔야 되는데? 어.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지구에 위치한 한 축구장입니다. 수지구 여성축구단의 회장님이시죠? 한화심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도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쫓길 입은 팀이 이제 찰랑찰랑 팀이고요. 그리고 네. 쫓길 입지 않은 김용명 선수가 들어가 있는 팀이 첨벙첨벙 팀인데 네. 일단 이 한화심 해설위원을 보실 때 어떤 팀이 좀 유리할 것 같은지 예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찰랑찰랑 팀이 조금 유리할 것 같은데. 아, 찰랑찰랑 팀. 네, 경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공은 둥그니까요. 네네. 자, 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조끼를 입은 팀이 찰랑찰랑이고요. 조끼를 입지 않은 김용명 선수, 100번을 달고 있는 이 선수가 뛰고 있는 것이 첨벙첨벙이 되겠습니다. 네. 아, 김용명 선수가 앞에 저런 식으로 앞쪽에서 이 압박을 하다 넘어지고 부상으로 바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왼쪽에서 돌파가 들어가죠? 나가! 중앙쪽 스쿼시. 아, 옆쪽으로 빠졌어요. 미숍 들어갑니다! 간다! 자, 김용명 선수는 지금까지 뛰는 거 말고선 어떤 공을 터치하는 장면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보셨을 때 이 김용명 선수의 어떤 퀄리티 어떻게 보이나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잘 열심히 뛰고 있다. 네, 예. 잘 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와, 이거.
자, 소린 던져줬어요. 아, 코너. 코너킥, 코너킥. 야, 내가. 그래. 좋아. 오, 김용균 선수가 지금 코너킥을 차러 오고 있어요. 근데 아. 뛰는 것만 봐도 저도 이제 축구 경기를 500경기 이상 중계를 했는데 네. 아, 딱 봐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네. 안 나오는 이. 오, 지금 오! 그래도 킥은 좋아요. 오, 지금 오! 그래도 킥은 좋아요. 오, 지금 오! 그래도 킥은 좋아요.